아니 근데 먹는 방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가게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사장님이 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뭐 요걸 먹다가 뭐를 좀 넣고 어떻게 하고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가게마다 또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또 달라요. 혹시 옥류관만의 먹는 이런 방식이 있나요, 유경 씨? 아, 네. 그 접대원들한테 이제 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네.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옥류관만의 먹는 이런 방식이 있나요, 유경 씨? 아, 네. 그 접대원들한테 이제 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네.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육수를 붓기 전에 면을 젓가락으로 가위질해서 이렇게 띄어요. 가위로요? 아, 그러니까 젓가락을 아, 젓가락으로 가위질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뭐 개인 취향에 맞춰서 간장이라든지 뭐 식초, 교자 이렇게 넣어서 다 골고루 버무린 다음에 면을 넣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갔다가 네.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다들 그렇게 하다가 거기 갔더니 식초 뿌려 먹으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네, 그 세팅되어 있어요. 식초랑 교자, 간장. 그럼 그것도 요즘 방식인 거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면 벽에다가 김일성이 교실을 써놨어요. 옥류관들 가면 냉면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는가. 김일성 교실로? 네. 네. 그때부터 그래서 무만스러워. 그 김일성 김치 아니야? 덕대원들은 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네. 우리 위대한 스님께서는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맛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냉면을 이렇게 면을 두려가지고 면에다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다 하는데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식당 와서도 그렇게 한 사람도 봤고 오늘 네. 항상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네. 북한 평양 식초하고 여기 식초가 달라요. 북한 식초가? 네. 식초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평양 식초는 그렇게 놔서 먹어도 괜찮아요. 덜 셔요? 연하지. 네, 덜 쉬고 거긴 좀 달아요, 식초. 네. 근데 여기 식초를 이제 어떤 사람도 봐서 그 옥류관 갔다 왔다 폼 내지 앉아서 젓가락 탁 쏘고 아. 식초를 탁 뿌려요. 결국은 못 먹고 가요. 왜? 평양 식초는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더 강해요. 우리가. 아, 여기가 세다? 네. 사실은 식초를 넣어서 먹는 거는 굉장히 불쌍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1960년, 70년까지 아마 기억해 보면은 냉면집에서 식중독 사고. 맞아요. 아~ 그러면 세균. 한국도 냉장고가 굉장히 흔해진 거는 1980년부터입니다. 맞아요. 이제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한국에도 냉장고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고기 국물이든 뭐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뭐든 간에 조미료가 아니라면 어떤 육수를 냈을 때 상하고 상한 걸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고 그러면 한국도 80년대 이전까지 신문에 매일 여름 되면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맞아요. 먹고 심지어는 죽고 이게 북한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쵸. 냉장고 별로 없고 여름 되면 얼음도 없고 그러면은 음식물 보관할 방법이 없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예전 사람들은 식초를 넣으면은 소독이 돼. 맞아요. 그래서 식초 넣고 식초만 넣으면 너무 시거든요. 그렇지. 겨자를 섞으면 식초의 신맛이 조금 희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식초를 넣는 거지 우리가 메밀이나 고기 육수를 슴슴하다고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식초 뿌리고 겨자 뿌리면 그건 무슨 맛을 먹어? 평소는 그 먹었는데 항알 위험이 있는 애들 뭐 회무침 같은 거에 보면은 식초를 자량으로 넣어서 회를 먹을 때도 여름에는 간장에다가 식초를 조금 섞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제일 컸던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 저는 냉면을 먹을 때 이렇게 좀 그냥 뭐 식초 뿌리고 겨자 뿌리고 먹다가 이제 흰자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육수를 이제 마실 때 고민 많이 이게 노른자를 풀어서 이게 마셔요. 아, 고기 더 먹는다. 맞아. 저 그게 제일 맛있어요. 노른자를 마지막에 풀어요. 그래서 이제 육수를 마지막에 마실 때 그렇게 먹는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본인만의 이렇게 먹는 방식 있을까요? 저 식당에 있을 때 이제 손님들한테는 막 식초 겨자 넣으셔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봉사원들끼리 이제 모여 앉으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렇지. 어떤 애는 막 그 이제 계란을 막 조금 이제 가위로 해가지고 풀어 먹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른자를 먼저 막 풀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면을 이렇게 씻어서 먹고 흰자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종업원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그 나라에 와사비유를 팔아요. 그 기름 두 방울 똑똑 떨구면 맛이 확 변해서. 그것도 이제 네. 약간 소독도 되고 예. 개운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편적 이야기 말고 선생님의 습관을 얘기해 주세요. 계란 언제 드세요? 사실은 냉면을 세 번 즐기는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식당 주인 주방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육수 따로 면하고 고명만 따로 달라요. 따로? 예. 주인이 보면 깜놀하겠고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 더 씻어야 돼.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면만 우선 먹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넣고요? 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면은 진짜로 메밀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지죠. 성격이 커서 안 되겠다. 한 서너 젓가락 먹다가 보면은 조금 입이 지겨워해요. 좀 더 맛있는 거. 그럼 그때 육수를 조금 부어서 먹고 그다음에 저도 흰자위는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노른자위는 마지막에 싹 풀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뭐 간장 조금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해서 계란 노른자에 풀면은 세 번째 맛이죠. 고소하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냉면집 바쁠 때니까. 다 따라달라 그러면은 큰일 나요. 선생님 문제 보내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면은 식당 사장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이러고 쳐다볼 걸요. 빨리 일어나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상이지. 아 그리고 평양냉면 약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즐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네. 참기름을 떨궈서 오, 맞아 참기름 넣어 그렇지 참기름도 반달반달하게 해가지고 먹는 유행이 왜냐면 동그라미 가게에서 네. 그 이북분들의 자녀들이 오면 김치 국물 달라고 그래요. 김치말이 국수에 먹고 근데 거기에 참기름 살짝 들어가서 그거 맛있겠다. 그 맛을 또 즐기는 네.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우리도 냉면 보면 물냉하고 비냉을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비빔냉면에 들어있는 양념장에는 참기름이 살짝 들어있어서 섞어 먹으면 물냉면에 참기름이 살짝 동동 맞아요, 떠가지고 맞아요. 네. 동동 떠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해야 유행하는 걸로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기름 말고 불기름 불기름 전 그렇게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들기름 싸고 다니 들기름 좋아요. 들기름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물냉면을 아예 질레도 못 먹는다 말이에요. 그 제가 먹던 북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먹는데 지금은 딱 비냉 먹는다 말입니다. 야, 그 깨기름이 그 향이 제가 입안에 딱 들어요. 향이 진짜 깨밭에 가 있습니다. 깨밭에 가 있어. 깨밭에 꽃이 딱 폈을 때 그 깨밭에 들기름으로 자, 오늘 냉면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윤종철 선생님, 이우선 네. 선생님 지금 냉면을 직접 만들고 계시고 여기 막 정말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평양냉면의 의미란? 고향의 맛이죠. 일단은 평양냉면은 뭐 천 그릇 넘게 먹은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평양 사람들은. 평생 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TV에서 나오든 뭐 책에서 나오든 평양냉면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게 그때 그 시절인 거예요. 네. 내가 평양에 있던 시절, 내 유년 시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음식 하나 가지고 친구들과 있었던 계란 뭐 뺏어 먹던 그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그 양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육 씨가 말한 것처럼 고향이 향수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국수를 좋아하는 데도 있지만은 제가 식당에 이 평양냉면이라고 쓴 데를 찾아 우양 찾아가는 거는 그 고향의 향수 맛을 좀 느끼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양 사람 아닌 걸로 하는데 평양이나 양강도나 어쨌든 제가 태어난 곳에는 그저 나의 고향이나 같습니다. 이 음식은 전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레시피가 없는 음식이다. 레시피.
그 대신에 음식을 만드는 철학이 있는 음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계속 빼는 음식이잖아요. 아주 재밌는 음식입니다. 네. 북핵 문제로 냉랭합니다만은 만약에 평양에 전주 비빔밥 식당이 생기고 대한민국에 진짜 옥류관 분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